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미국 화가 토마스 콜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토마스 콜은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미국 최초의 예술운동인 허즈스강 학파를 창시한 사람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캐치킬 산맥은 뉴욕 허드슨 밸리에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허즈스강 학파가 탄생했습니다. 사실 토마스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인입니다. 그는 1818년 17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유럽의 것과는 다른 드넓고 웅장한 미국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미국인들은 자국의 야생지역의 보호나 보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자연은 인간에 의해 이용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초기 토마스 콜은 미국에서 주로 초상화가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요. 1825년쯤 뉴욕으로 이사하며 점차 자신이 살던 곳, 특히 허드슨밸리의 풍경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간 허드스강 유역의 캐치길 산에서 머물며 아름다운 경치를 그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그리고 이 작품들은 모두 캐치킬에서 본 풍경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캐치킬 산에 있는 폭포로 나야가라보다 훨씬 높은 폭포입니다. 이곳은 당시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로 콜은 현장 스케치를 하고 식물의 색상이나 풍경의 분위기 등 세부사항을 메모로 남겨 이후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이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아메리칸 원주민이 그려져 있는데요. 유일하게 그림에 그려진 인간입니다. 그가 아직 영국에서 살던 시절 영국의 풍경화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존 컨스터블, 터너와 같은 작가들이 당대 활동하던 작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린 풍경화는 자연 풍경을 담은 작품들도 있었지만 불과 연기로 가득 찬 산업혁명으로 변모 중인 영국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작가는 아니었는데요. 그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 책이나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며 스스로 그림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뉴욕 허드스강의 캐치길 산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그림이 특별한 것은 그가 당시엔 잘 그리지 않았던 미국의 자연을 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피폐해져가는 자연에 대한 걱정과 애정어린 시선을 통해 풍경화를 그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시선은 작품에서 인간의 손길이 닿은 산업이나 관광의 모습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작품에서나마 보존하고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에 대해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곳 캐치킬에서 날씨가 좋은 날엔 스케치를 하고 겨울이 되면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유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1826년은 최후의 모이칸족이란 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책은 야생의 자연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마지막에 대한 토마스 콜의 열정을 환기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1829년에서 32년 사이 풍경화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영국 국립미술관과 로얄 아카데미 등에서 보고 배울 작품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런던에서 존 컨스터블을 만나 친구가 되었고 컨스터블의 구름과 날씨 표현에 대한 열정은 토마스 콜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1941년에서 42년 동안 그는 남 이탈리아로가 그곳에서 풍경 스케치를 그리며 자신 작품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이때 그는 한때 찬란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된 과거 이탈리아의 모습, 즉 고대 로마의 이미지를 포착해내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이 모습을 자신의 작품에 담아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위대한 걸작이라고 불리는데요. 매사추세츠의 마운트 홀리오크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내후 직후 코네티컷강 계곡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흔히 이 작품은 자연과 문명의 대결로 해석됩니다. 콜은 점차 유명해짐에 따라 부유한 후원자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다섯 개로 구성되었는데요. 한 장소를 통해 문명이 수세기를 걸쳐 진화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는데요. 농장의 임대 스튜디오에서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 마리아와 만나게 됩니다. 토마스는 마리아와 결혼한 후 아예 캐치킬로 이사하는데요.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매일같이 캐치키를 보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콜이 수년에 걸쳐 여러 번 그린 장면인데요. 멀리서 캐치킬 산맥의 정상이 보입니다. 한편 그는 이곳에 살면서 미국의 급속한 산업 발전과 팽창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잡지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숲에서 베어내었는지, 얼마나 숲이 황폐해지고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 투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마스 콜이 유년 시절을 보낸 영국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속 모습처럼 인간의 흔적이나 문명의 폐허를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의 모습이 그러했죠. 이에 그는 자신의 고향 영국과 달리 인간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자연, 아직까지 순수한 야생의 모습을 가진 미국의 자연을 표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점차 철도가 만들어지고 산업화가 되며 곳곳에 산림들이 벌채되고 자연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은 마구 개량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1840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뉴욕 건축가 이티엘 타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작품을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이집트의 건축물이 한 공간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이 그림의 주인인 이티엘 타운은 이 그림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이 작품은 사냥꾼의 귀환이라는 대형 풍경화로 사냥을 마친 사냥꾼은 자신의 아름다운 오두막집으로 향합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엔 채소밭이 보이고 먹이를 훔치려는 개들, 그리고 앞마당에서 개들과 노는 아이들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토마스 콜과 그의 아내 마리아 사이에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작품을 그릴 때 자신 아이들의 모습이 녹아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실 콜의 딸 에밀리는 보타닉 화가로 수채화 작업과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과 상당히 친했던 여동생 사라 콜 역시 풍경화가입니다. 1827년 이후 뉴욕 캐치킬 타운의 농장 스튜디오에서 주로 작업하던 토마스 콜은 1848년 47살의 나이에 흉막염으로 사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히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토마스 콜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의 작품 중 제국의 주기, 옥스보우, 그리고 건축가의 꿈에 대해 보다 자세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